나경원 원내대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호불호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러서 연임 문제를 좀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의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. 이건 뭐 의원님 지금 이렇게 조금만요. 아니 원하면 주는 거죠. 여지까지 저기 내용 물어보고 공개 발언을 주고 안 주겠습니까? 아니 저 왜 그렇습니까? 공개 반을 주세요. 저도 구성원의 한 사람이에요. 연임이 됐든 다음 경선이 됐든 원내대표가 임기가 끝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 상황 속에서 여기 조경태 최고위원님, 김순례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의결한 이 내용은 참이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제 언론의 그 이유를 밝힌 이 부분 너무나 황당합니다. 모든 원내대표의 연임이 됐든 다음 경선이 됐든 의총에 권한이 있습니다. 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비공개로 하자 김태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막고 있죠. 집을 막은들 이 부분이 밖으로 안 나갑니까?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속들이 생각할 때 각자 틀리겠지만은 이 문제가 옳다고 봅니까? 이게 살아있는 정당입니까?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게 좋다, 또 우리가 이렇게 싸워나가야 되는데 화합이 저기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당대표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야죠. 여러 의원들 의견 듣고 나경원 원내대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마 여기 100몇 명 중에서 원내대표의 국회 전략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. 좋아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호불호를 가지고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를 불러서 연임 문제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도 총리를 얻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어떻든 간에 말을 듣든 안 듣든 그러면은 절차를 밟아야죠. 자기 권한밖에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. 저는 그래서 우리 최고위원회한테 마지막 촉구합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다시 원점에서 연기를 하느냐, 연장을 하느냐, 아니면은 다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뽑느냐, 이 부분을 의총한테 넘기고 되돌려 주십시오. 이상입니다. 이러지 않을 때에는 저는 끝까지 원칙적인 문제입니다. 이건 선례가 됩니다. 이건 관례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놓기를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